자, 포인트 59. 아, 이건 정말 짜증나는 문제죠. The reason 나오면 바로 뭐봐라? is 다음에 why죠. because 쓰면 배가 안 돼요. 안 됩니다. 얘도 이유고 얘도 이유이기 때문에. 그죠? The why를 쓰고 그 다음에 요 사이에도 물어보는 게 있다 그랬죠? why를 쓸 건지 for를 쓸 건지 이유의 전치사 for잖아요. 동사가 있으면 why고 이때 why는 그러면 생략 가능해요? 생략할 수 없어요? 생략 가능합니다. 동사가 없고 명사만 있으면 물론 명사의 수식어고 달릴 수 있어요. 이렇게 관계대명사 동사고 충분히 달릴 수 있습니다. 아무튼 명사만 나오면 for를 써라. 이것도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죠. 아, 이거 why 쓰면 돼요? 안 돼요? 정신 차리세요. 예. 됐어야죠. 예. 배가 맞죠. 자, 그러면은, 자, 여기에 for 쓰면 돼요? 안 돼요? 안 되겠죠. 여기 동사가 있으니까. 그래서 여기는 뭐가 생략된 거야? why가 생략된 거고. 그죠? 이 because를 뭐로 바꿔야 돼요? that으로 바꿔야죠. 명사절 접속사 that으로 바꿔야 됩니다.